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경보제약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1439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11시 36분 지나가고 있네요. 앞선 내용도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경보제약 1%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면서 하락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잠시 쉬어가는 조정 정도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의 하락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종근당 그룹 내에서의 계열사가 되겠고요. 원료 의약품의 제조 판매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원료 의약품은 일반 API나 세팍의 항생제 API, 그 다음에 항암제 API를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종목이 지난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었던 거는 종근당이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임상 2상까지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3상 승인 받아서 앞으로 3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치료제의 원료, 만약에 종근당이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치료제의 원료는 누가 공급할 것이냐? 경보제약. 이런 이제 공식 때문에 결국에 종근당 주가 상승과 함께 경보제약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종근당이 떨어지니까 경보제약도 좀 같이 하락을 하다가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종근당이 올라가니까 역시나 경보제약도 함께 올라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근당의 흐름과 경보제약의 주가의 싱크로율이 거의 99.9%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나 이런 흐름들이 비슷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의 경보제약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조정 국면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흐름을 벗어났어요. 이 흐름을 지난 이제 3월 하순에 벗어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추세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는 경보제약의 하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되고 있는 구간이 이제 11,500원 정도가 이 종목을 떠받치고 있는 강한 지지 라인이 11,500원이고, 그리고 한 12,000원 정도. 그래서 12,000원에서 11,500원 정도가 지금 이 경보제약을 강하게 좀 지탱해주고 버텨주는 하나의 버팀목 같은 이런 구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보제약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 하락을 하면서 좀 조정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이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좀 형성을 하면서 점차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좀 돌려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오늘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5일선, 11선,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상방입니다. 오늘 조정이 나와도 5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없이 5일선에서 아마 좀 지지를 받으면서 얼추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 꼬리를 달고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최대 16,0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5,000원대 중후반에서 16,000원 정도가 올라갔을 때 아마 좀 저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때 발생했던 갭이 있어요. 갭. 거래가 되지 않고 요나 이제 개파락하면서 요 정도가 거래가 되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지금 1차적인 저항대를 저는 13,20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을 좀 넘어서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15,000원대 중반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손쉽게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저항대였던 13,200원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 단기적인 방향성도 상방이고 13,200원 위로 올라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슈팅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최대 15,000원대 중반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공간적으로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16,000원대 이상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던 구간이 16,000원대거든요. 이 16,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나 등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좀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16,000원 정도까지는 최대 올라갈 수 있다고 쳐도, 이 이상으로 좀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뉴스나 아니면 이제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 없이 좀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쉬운 그런 이제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들,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약간의 좀 매물 소화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숨고르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6,000원까지는 도달을 해도 돌파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 한 16,000원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물론 이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 이상으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면서 쉽게 쉽게 올라서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뭐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16,000원대를 일단은 넘어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16,000원 정도가 강한 저항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보제약이 바닥도 찍었고, 바닥은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로 찍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쌍바닥의 형태를 그리면서 돌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저항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저항대 돌파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해서 2차적인 저항대 도달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좀 아쉬운 건 수급이 좀 아쉬워요. 수급이 딱히 누가 이렇게 사 모아간다라는 느낌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좀 있었는데, 일부 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또 들고 있거든요. 다 팔고 나간 건 아니고 일부 팔고 나머지 좀 들고 있는데, 후속적으로 또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체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뭐 매도치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재차 그냥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잘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은 장 초반 좀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 오늘도 그냥 좀 쉬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하게 다른 수급에서는 뭐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숨 고르면서 또 방향 전환이나 이런 부분, 방향성 뭐 오늘 뭐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박스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이제 뭐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슈팅을 그냥 곧바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랜 기간 좀 들고 오고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좀 고생했던 부분들을 좀 보상받는, 그런 이제 하나의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보제약을 팔아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단기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저항대도 돌파가 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보유의 관점으로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이러면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지금 이제 종근당이 코로나 임상 3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3상을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이제 중간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또 주가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 종근당이 또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을 또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이런 이제 이슈들이 경보제약의 긍정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재료가 좀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보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